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 여러분, 데일리카입니다. 자, 오늘 조립대행 한 대 입고돼서 작업을 해볼 거고요. 고객분께서 사실 본인이 조립을 하시려고 하다가 메인보드에 CPU 장착을 하고, 맞을 거예요? 네, 개봉됐네요. CPU 장착을 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을 하는데 거기서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작업을 해볼 거고요. 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이번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DLS21인데 DLS21 모델이 최근에 또 살짝 리뉴얼 됐어요. 좀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고객분께서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하시려고 했던 이유는 메인보드가 Z690 모델이에요. 기가바이트 Z690 어로스 엘리트 모델인데 CPU는 i5 14600K예요. 14세대 CPU이기 때문에 Z690 보드에서 바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해야 14세대 CPU를 장착,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CPU만 꽂아놓고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셨던 것 같고,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바이오스 업데이트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고요. 구성품은 좀 볼까요? 그래픽카드는 MSI, 벤투스 RTX 4060 Ti, 그리고 SSD는 P31TB,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 거네요. DDR5 16기가 5600짜리 두 개. 그리고 RGB 연동을 메인보드에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얘가 다크프레시 CUGS 5V 싱크 팬 컨트롤 통합 케이블이거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RGB 5V에 연결을 하려고 했을 때 요 케이블도 필요하고 후면 팬도 바꿨어야 돼요. 지금 보고 있는 얘가 DLS21인데 그 통합 케이블하고 후면 메인 팬을 바꿔야 메인보드에 연동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여기 보시면 V3 개선품이에요. 세 번 바뀌었다는 얘기죠. 보통 버전 3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GB 버전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메인 팬, 후면 팬을 안 바꿔도 ARGB로 연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후면 팬이 RGB 연동할 수 있게 바뀌어 있습니다. 기존 팬하고 달라요. 그러면 얘를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조립을 하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순행은 발키리 제품이에요. 발키리 A360이라는 순행이고요. 발키리 제품 중에서 이 모델이 가성비에 속하는 순행 쿨러로 알고 있습니다. A360이고 파워가 여기 밑에 숨어 있었네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아스트로 GD 750W 풀 모듈러 80플러스 골드 등급이고요. 자, 이러한 구성으로 해서 조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장이 안 났어야 될 텐데 설마 고장난 제품은 아니겠죠? 왜냐면 컴퓨터를 직접 조립을 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까지 하려고 했었다면 컴퓨터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일 텐데 바이오스 업데이트가 왜 안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조립을 어디까지 해보셨냐, 어느 부분까지 하셨냐 라고 여쭤보니까 일단 메인보드에 CPU만 장착을 하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를 했었다, 케이스에 넣거나 그러진 않았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누드 테스트 작업을 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CPU 소켓도 양호하고요. M.2도 꽂았나? M.2도 장착은 안 하셨어요. 누드 테스트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분 두 분이 가지고 오셨는데 아버님이 조립 작업을 도와주시다가 안 됐다고 했던가? 근데 아버님도 그렇고 우리 학생분들도 또 구독자시라고 하더라고요. 또 감사하게 또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이렇게 천천히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특별히 말씀 안 드려도 뭐 구독자분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의뢰해 주시고 맡겨주시면 감사하죠. 또 믿고 맡겨주시는 거니까. 자, 이제 바이오스 업데이트 작업 한번 해볼까요? 누드 테스트 작업이고요. 공랭 쿨러는 저희 테스트용으로 잠시 붙였고, Z690 어로스 엘리트 RTX 4060 Ti. RTX 4060 Ti는 12VH 쓰지 않고 8핀 커넥터 하나 쓰기 때문에 아까 별도로 가져오셨던 12VH PWR 그 선은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가지고 계셨다가 필요할 때 그래픽카드 바꿀 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8핀 커넥터 하나 연결했습니다. USB에 바이오스 저장을 하고요. 최신 버전으로 넣었고, 여기 옆에 보시면 바이오스라고 적혀있죠.
여기다 꽂고 전원을 인가하고 여기 보시면 큐플래시 바이오스라고 하얀색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눌러주면 돼요. 안 먹는다? 뭐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바이오스 꽂고 아 큐플래시 안 먹어요. 아 뭐 문제 있구나. 고객분이 바이오스 업데이트 진행을 하는데 안 돼서 조립대행으로 맡긴다라고 하셨거든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아 이게 사실 조립대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런 건 AS라고 봐야죠. 일단 AS부터 하고 그리고 조립대행 작업을 이어서 해야 될 거로 보입니다. 일단 파워 서플라이를 저희들 걸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CPU가 뭔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요? 초반에? CPU는 14600K이고요. 이래서 누드 테스트 조립하기 전에 오픈 테스트 작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안 먹네. Q 플래시가 안 먹어요. 내 USB 제대로 저장을 하고 왔는데 켜지긴 하나? 한번 켜볼게요. 어, 켜지긴 하네. 다시 한번 USB 바이오스 지우고 다시 한번 저장을 했고요. 다시 한번 켜고 눌러볼게요. 됐다. 뭐 일시적인 오류일 수도 있는데 USB에 저장되어 있는 바이오스 지우고 다시 다운받아서 시행을 했더니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제 조금 시간을 기다렸다가 바이오스 화면이 뜨는 것만 보면 어느 정도는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파워는 이상 없을 것 같고 지금 현재 큐플래시 작업은 끝났는데 보면 지금 VGA, 이지디버그에서 VGA 쪽에 불이 들어오고요. 화면은 안 떠요. 그리고 넘룩을 누르면 넘룩 버튼은 먹고 그래픽카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RTX 4060Ti 그래픽카 탈거하고 3060 정착을 했는데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디버그 통과했고요. 바이오스 화면 뜨네요. 바로 뜨네. CPU 14600K F29번으로 가장 최신 버전 업데이트 됐고 메모리 16기가 5600 잘 인식하고 제품은 그래픽카드 쪽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잠시 후에 저희 테스트 시스템에 한번 물려볼 텐데 아무래도 초기 불량이니까 교환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고객분 그래픽카드 4060Ti 빼고 저희 그래픽카드만 꽂아놓고 파워, CPU, 메모리 전부 장착을 해서 윈도우 11 홈 설치 테스트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설치도 잘 되네요. 자 그러면 한번 이 해당 그래픽카드 저희 쪽 PC에 한번 또 꽂아서 교차 검증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오네. 오 올라옵니다. 신기하네. 접촉 불량이었나? 다시 한번 끄고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접촉 불량이었나 보네요. 여기서는 또 되네요. 교차 테스트 해보길 잘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당 보드에 꽂아봐야 되겠습니다. 아까는 안 되더만 또 저희 PC 쪽 옮기고 나서 잘 되네요. 아이고 컴퓨터라는 게 참 잘 됐으면 좋겠다. 켜보겠습니다. 케이블 특성을 타나? 동일해요. 처음에 확인했을 때하고 똑같이 이지디버그 VGA 쪽에 불 들어오고 화면이 안 떠요. 넘룩은 당연히 먹겠죠. 네, 넘룩은 먹고 포트를 HDMI에서 DP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가끔 저희 작업 테이블에서 케이블 특성 타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HDMI 케이블을 뺐다 꽂았다 뺐다 꽂았다 해서 그런지 가끔 인식 못하는 애들이 있긴 하거든요. DP 이제 꽂았으니까 한번 켜보면 답이 나오겠죠? 뜨네. 케이블 특성 타는 것 같아요. 신기하다. 저희 HDMI 케이블 해당 그래픽카드가 특성 타는 것 같습니다. 잘 올라오네요. 아유 한바탕면 실수할 뻔했어요. 멀쩡한 그래픽카드 또 불량입니다 라고 할 뻔했네요. 저희 쪽 PC에 교차 테스트 해보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DLX21 케이스로 슉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래서 누드 테스트가 필요한 것 같아요. DLX21 버전 3 제품을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면 펜이 변경됐습니다. 단자를 보면 얘는 나머지 전면 펜 데이지 체인이고 얘는 버튼으로 색상 변경 스위치 그리고 두 개 하나는 PWM 하나는 5V RGB 헤더. 예전에는 이 5V RGB 헤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는 고객분이 별도로 구매했던 이 통합 케이블 연결을 했어야 되는데 이젠 이게 필요 없어요. 5V 바로 보드에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뀌었네요.
조립 작업이 마무리됐고요. 고필 떼고. 예전에는 LED를 변경을 할 때 LED 스위치로 변경했는데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이건 예전 버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색상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LED 버튼을 3초 정도 길게 누르면 메인보드 연동으로 바뀝니다. 지금 순행 같은 경우에 5V RGB 헤드에 지금 연결되어 있거든요. 기본 색상이 화이트고 동일하게 화이트로 변경이 됩니다. 여기서 또 버튼으로 선택하면 케이스는 RGB 색상이 바뀌고 또다시 메인보드 어플로 RGB 연동을 하겠다 그러면 LED 버튼을 길게 이렇게 누르면 연동 순행하고 헤더하고 케이스 펜하고 다 화이트로 변경됩니다. 이번 DS21 V3 ARGB 버전은 이런 식으로 기존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고로 이제 이 통합 케이블은 필요가 없다. 펌프는 약 2000rpm 정도 회전되고 이 라디에이터 팬은 1500rpm 정도 돌아가네요. 이번 14600K 조립을 하면서 최근에 DLX21 여러 번 개선이 되긴 했거든요. 그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개선된 RGB 연동 가능한 버전 후면 메인 팬이 변경이 됐다. 오늘 영상은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LX21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 이런게 바뀌었구나, 메인보드 5V RGB 하고 연동이 되는구나, 예전 같았으면 후면 펜을 바꾸고 통합 케이블 연결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게 기본이 됐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예전 초창기 버전에 비해서 많이 바뀐 거죠. 그리고 다행히 중간에 그래픽카드가 문제가 아닐까 의심을 했는데 그래픽카드는 다행히 이상이 없었고 바이오스 업데이트도 하다가 안 돼서 가져오신 거라 사뭇 걱정을 했었거든요. 혹시나 또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뭐 별 문제 없이 조립 작업이 완료돼서 좋네요. 가져가셔서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TX 4060Ti 장착된 조립이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